담배한테 피워도 될까요? 밤새 팀 얼마나 받아요? 응? 요새 남자나 여자나 다 고생이다. 재수없게 진상을 만나버린 택시기사 경선. 나랑 잠깐 밖에 나가서 쉬었다 그러자. 여성 택시기사인 경선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었고. 아 뜨거워 이씨. 제발 부탁인데 좀 내려주세요 이 씨발놈아. 내리면 될 거 아니야 이년아. 왜 꼬나보고 지랄해 이년아. 어이 어이 아씨. 아 여기까지 온 요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응? 이런 개진상들 사이에서 경선이 살아남는 방법은? 저 새끼 아주 돌게. 그냥 가면 어떡해? 그냥 좁히기. 우리 언니 타이틀이 화려하세요. 에? 어 그러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미친이라. 너 말 다 했어? 뭐? 전과라는 거 평생을 따라다녀. 화려한 전과 기록을 가진 경선에게는 딱 봐도 사연이 있어 보였는데. 다음날 누구세요? 아, 야, 내 손!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경선의 삶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도 좋은 시절 다 갔다. 경선은 누가 봐도 100대 0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하루 전 수진의 남친 독불이는 투견장을 운영하는 양아치였고. 야, 아 이렇게 많이 때면 오버하지 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이 그거 내 맘대로 못 한다니까. 야, 야! 어! 왜 그래? 뭐라고? 아!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네 생긴 게 불편하다 이 새끼야. 아닙니다. 시정하십니다 형님. 돋부리는 허구한 날 수진이를 패는 쓰레기였는데. 아! 어? 야, 야 일로 와. 야 알았어 안 때릴게 일로 와. 야 이 X나 일로 오란 말이야. 야 이 X나 이 X방은 어? 내가 미안하다. 줘. 나봐. 내가 할게. 아이 너 내 마음 알면서 너 야 내가 나봐. 아저씨! 그럼 왜 길바닥에서 사람을 때려 그래요? 에? 내가 길거리에서 개쪽당하니까 기분 좋니? 아니 나봐. 뭘 하라고. 그럼에도 수진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오직 독불이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요. 이 새끼 먼저 갔다니까. 그냥 가라고. 안 돼. 야 가라. 그렇게 다시 현재. 눈 깔아 어디다 달고 다녀.
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다친 데는 없어? 아, 당신이 차주야? 차주면은? 합의 어떻게 볼 거야? 보니까 당신이 돌다가 박은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들어 눕는다. 내가 호구로 보여? 쳐봐? 그만해! 그만해! 저기요! 야야야! 보험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하라 그래. 예? 보험 애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야, 됐냐? 경선은 독불이에게 역대급 진상을 당해버렸고. 빨리 가! 뭐 자르냐고! 아이씨. 아저씨, 일단 빨리 가주세요. 경선은 이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다음 날. 죄송합니다. 그런 독불이조차 투견장의 진짜 주인인 KGB 앞에서 비비기였는데. 예, 김금복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반장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요즘 김금복이 뭐 하고 있냐? 누구요? KGB. 이봐, 최 형사. 그 좀 갖고 와봐. 오늘부터 김금복에 대한 건 무조건 다 보고해. 열일 형사 맞박인 거물인 KGB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놈의 호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편. 수고해. 수진은 잃어버린 핸드폰 때문에 경선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고마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돈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야. 아, 나도 그때 잘한 거 없지만 언니도 잘한 거 없잖아요. 어쩌자고. 아니. 아우씨, 진짜. 씨. 하필 때마저 찾아온 빚쟁이들에게 둘 다 납치당해버렸고. 네가 뭔데? 야, 너. 아, 법치국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어? 저건 뭐냐, 저거. 그래, 배째라 이거야? 그럼. 이 나이에 몸으로 때우리? 쌩쌩 잘 나갈 때처럼 그런 물건을 갖고 오든가. 농담이 아니고. 나가 선아나 데릴 테니까 다시 뛰어야. 왜 나한테 그래? 돈 쓴 놈은 딴 데 있는데. 그, 네 서방 찾아. 그곳에서 수진과 경선의 과거와 현재 상황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아, 원래 그렇게 사람한테 띡띡거려요? 경우에 따라서. 다음 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재활민주연합이라고 하나?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을 좀 쓰고 살아. 이번에는 그놈들이 문제가 됐어. 나만 뒤통수 맞은 거지. 맞박이 도청 중인 가운데 KGB는 독불이에게 큰 건을 제안했고. 미국 하고 황이다 하면서 자기 혼자 그 사랑을 딱 키우는 거. 이거는 급하게 현금을 좀 돌릴 일이 생겼어. 수진은 KGB가 독불이를 이용해 큰 돈을 빼돌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머 언니! 아, 많이 늦으시네요. 혼자 있으면 대충 해먹게 되잖아요. 가게에서 사 먹는 반찬도 질리고. 카레 뿌려 먹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려고 했던 말이나 해. 지금까지 나 찾아온 사람 중에 그냥 찾아온 사람 없었어. 언니도 사람 무한하지. 제가요, 언니를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경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수진은 경선에게 동업을 제안하지만. 언니, 저랑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나가.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손을 더럽히기 싫었던 경선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일은 일대로 안 풀리고. 사람을 말이야. 발이 죽으라나? 네가 내 전화를 씹어? 네 딸년 수배해놨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빚쟁이들이 딸의 존재까지 알아버린 상황. 여보세요? 온 반만 해주면 되는 거지? 경선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진은 KGB가 버리는 자작극을 역이용해 돈가방을 빼낼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람들 팀에 속해서 빠져나면 돼요. 그렇게 돈만 줘서 뭘 하려고.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나도 널 믿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됐어요? 이거 지우고 일본 가서 가수비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네, 첫 번째 참가팀입니다. 요번 것만은 계약금 두 번만 성사시키면 우리도 독립하자. 안 보여. 내가 죽이는 아이템 하나 생각했는데 네가 모델 해가지고 복싱 다이어트 비디오 만드는 거야. 수진은 독부리를 배신하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렸지만 돈 앞에서 그딴 건 일단 접어두기로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디데이. 선수들이 하나씩 입장하는 가운데 저리가 움직이지 마! 드디어 KGB가 준비한 자작극이 벌어지고 경선의 진짜 가방과 KGB의 부하, 침묵맨의 가짜 돈 가방이 유출된 가운데 터진 것 같은데요. 빨리 지원 요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반장님 저기요. 반장님 저기. 지켜보던 맞박이 추격하기로 한 사람은 바로 경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내려! 그 옆에 가방도 같이! 알고 보니 진짜 가방은 수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빡친 KGB는 이 모든 것이 독불이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글쎄 독불이 놈 사지를 찢어놓든지 돈이나 찾으란 말이야! 아 어차피 짜고 친한 건데 아까 너무 세게 그 뭐야 갑자기 왜 그러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독불이와 침묵맨의 맞짱이 시작되고
잠깐만요! 잠깐만! 무슨 오해가 있는 거? 한 번만! 이 치열한 싸움의 승자는 바로 침묵맨. 이 아니라 독불이었습니다. 한편 야, 일단은 여기다 그냥 두고 가자고. 응? 수진은 새남친과 도주각을 엿보고 있었고, 단둘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지금부터 너하고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만약에 네가 거기 구경만 하러 갔다고 해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난 지금 당신이 옛날에 알던 내가 아니야. 새파란 기집애한테 뒤통수나 맞고 다니는 퇴물이라고. 경선이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동안 지금까지요, 기라면 기구,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해줬잖아요. 돈 필요하면 돈만 걷어가면 됐지 왜 사람까지 지키려 그래요?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지. 개새 떨지 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대가리 나쁜 거야. 억울하면 네 계집 치마 밑에 머리띠 밀고 있는 놈을 찾아. 지 계집한테 속을 정도로 멍청한 놈인 줄은 몰랐다. 범인이 수진이라는 걸 알게 된 독불이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당신도 내 손에 지켜질 거라는 거 몰랐잖아. 이 놈아. 같은 시각. 그거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면 돼. 그런데 회장님, 저 색색입니다. 미소 때문에 연락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일단 미소는 대동장으로 데리고 들어왔고요. 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 수진이의 새남친은 KGB의 끈아풀이었고, 미쳐버린 독불이는 수진의 모텔방으로 쳐들어갔는데, 같은 시각. 아직 객실에 있답니다. 일단 쳐들어가자.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맞박과 경선도 모텔 앞에 도착한 상황. 누가 진짜 선수인지 두고 보면 알겠지. 헬로우 마더퍼크. 이런 이 뭐게? 넌 네 서방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냐? 말해봐 이 X야. 제발 사람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 뭘 가만둬 이 X. 새끼야 꼼짝마 이 새끼야. 새끼야 너, 너 새끼야 인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거야 이 새끼야. 움직이면 새끼야 내가 쏙. 갈벌해 인마. 그때 경선의 뒤를 밟던 빚쟁이까지 모텔에 들이닥치는데, 경선 이 X만 있어 어?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 사이 경선은 혼자 빠져나온 수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벗어난 독불이도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쫓아온 경선은 수진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번째. 언니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 내가 왜 쓸지 남겼잖아. 전화기 꺼낸 사람이 누군데? 경선은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니,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까 봐서 메시지 남기는 건데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일이 좀 틀어졌어요. 언니 빨리 오세요. 언니, 혹시나 해서 다시 메시지 남기는 건데요. 저 여기 33번 국도로 빠지는 길에 언니, 저 메시지 확인한 대로 빨리 좀 와주세요. 나 혼자 못 빠져나가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할 게나 줬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언니가 몸을 굴려도 그 험한 데서 등치고 찐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때 마침 새로 들어온 남자가 자꾸 나한테 붙더라고요. 날 이용해 먹기로 한 거지. 그럼 원래 가방 3개 준비한 거야? 언니가 내 입장이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꼬시네는 맨 아무 생각이 없을 테니까. 그때 그래서 기집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독불이가 등장했고. 이런 일은 앉아서 웃음 누는 애들이 할 일이 못 되지. 가방 내려놔. 어? 가방 내려놓으라고. 야! 못 놔. 놔. 못 놔. 그렇게 둘은 마지막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 수진과 경선은 독불이를 떼어내고 돈가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8년 개봉한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는 부당거래 베테랑 등을 연출하며 유명해진 류승환 감독의 두 번째 영화로 무술감독으로 유명한 정도훈과 인기배우인 전도연, 류승범 등 화려한 배우진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특히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여주는 화려한 액션신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정도훈 무술감독의 손이 닿은 액션신은 클라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가방을 두고 벌어지는 막장 인생들의 진흙탕 대결, 영화 피도 눈물도 없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